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백다방,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저가커피 3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브랜드들 길거리에서 정말 많이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커피숍의 간판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색인데요. 백다방은 파란색 간판에 노란색을 포인트로 사용했고 메가커피는 간판은 물론 외관까지 노란색을, 컴포즈커피는 아예 간판색을 노란색으로 사용했죠. 치열한 저가커피 시장에서 차별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대체 왜 이 브랜드들은 같은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속내에는 브랜드들의 마케팅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시장 1위 브랜드인 메가커피가 노란색을 마케팅 요소로 활용하면서 다른 브랜드들도 메가커피를 따라 간판에 노란색을 넣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케팅에 큰 돈을 쓸 수 없는 저가커피 브랜드 특성상 눈에 잘 띄는 색깔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흥미로운 비밀에 숨겨져 있는 간판은 저가커피 매장들뿐만이 아닌 길거리에서 흔하게 보이는 간판들이지만 자세히 알아보면 범상치 않은 속사정이 숨겨진 간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알고 나면 배신감 쩐다는 길거리 간판들의 비밀 탑4를 알아보기 전에 1분만 광고 보고 오실게요. 최근 딸의 목소리를 흉내낸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전재산 500만 원을 들고 당진에서 서울로 올라온 아버지의 사연이 소개되며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당시 수상함을 느낀 경찰관이 아버지의 휴대폰을 살펴본 결과 휴대폰에는 악성 어플이 설치돼 전화조차 마음대로 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단순 유선 연락에서 그치는 게 아닌 휴대폰을 해킹하여 악성 어플까지 설치하는 악랄한 범죄 수법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해킹 피해가 두려우시다면 주목하셔야 할 VPN이 있습니다. 가상 사설방으로 기기와 인터넷 간에 전송되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서프샤크 VPN이죠. 서프샤크 VPN은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위험한 광고나 트래킹 또한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데요. 공격자가 나의 실제 IP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악성 소프트웨어 또는 피싱 시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죠. 또 엄격한 로그 비저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서프샤크 VPN은 100개국에 3,200개 이상의 서버를 보유 중인데요.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사용은 물론 한국 넷플릭스에 없는 영어 자막을 이용하거나 한국에서 접속하면 비싸지는 해외 물품들도 현재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영순이 여러분들의 안전한 온라인 생활을 위해 랭킹스쿨이 서프샤크 VPN과 함께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화면에 띄워드린 QR코드를 통해 해당 링크에 접속하시거나 쿠폰코드 랭킹스쿨을 입력해주시면 서프샤크 VPN을 무료로 3개월 더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프샤크 VPN과 함께 해킹 걱정 없는 인터넷 즐기시길 바랄게요.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요 5대 은행으로 손꼽히는 농협은행. 전국의 지점 수만 천여 개, 심지어 읍면 단위까지 지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은행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듯 전국 각지에 퍼져 있는 이 농협 지점들이 다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협 지점들의 간판을 자세히 보면 어느 지점에는 NH농협은행이라는 간판이, 어느 지점에는 은행이라는 단어 없이 농협 간판만 달려 있는데요. 이렇듯 지점마다 간판이 다른 이유는 농협은행과 지역 농협의 차이점에 있습니다. 은행이 붙은 곳은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금융지주에 포함된 은행 법인으로 시중은행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은행이 없는 곳은 각 지역의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조합이자 법인이라 간판에 은행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의 줄임말로 농민들이 농업을 장려하고자 스스로 조합을 만든 것이 시초인데요. NH농협은행은 이 협동조합의 중심 역할을 맡기고자 꾸린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며 탄생했기에 지역 농협과 뿌리만 같을 뿐 아예 다른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 실적이 서로 공유되지 않고 예금, 적금, 대출 등 상품의 종류도 다르죠. 간판뿐만 아니라 계좌번호와 은행 코드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계좌번호의 형식은 같지만 농협은행은 맨 앞자리가 301302, 지역 농협은
351-352-356이고요. 은행 코드 역시 농협은행은 11, 지역농협은 12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큰 차이는 금융권의 차이겠죠. 농협은행은 1금융, 지역농협은 2금융이라 금리나 대출 조건이 다르고요. 지역농협은 지점마다 개인 법인을 가지고 있어 해당 지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특판 적금이 출시되기도 하지만 농협은행은 한 법인이 전국 각지에 지점을 낸 것이기 때문에 혜택과 상품 등이 어디를 가도 똑같다고 합니다. 중요한 은행 업무를 볼 때는 내가 가는 곳이 농협은행인지 지역농협인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죠? 저렴하게 한 끼 때우기 좋은 가격, 동네마다 하나씩은 꼭 있는 미친 듯한 접근성 덕분에 이제는 분식의 대명사가 된 김밥천국. 그런데 이 김밥천국 볼 때마다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친숙한 주황색 간판부터 심플한 간판, 색깔이 다른 간판까지 왜 거리에서 보는 김밥천국은 다들 간판이 다른 걸까요? 똑같은 이름을 쓰는 프랜차이즈라면 간판이 다 똑같아야 할 텐데 말이죠. 알고 보면 그 비밀은 김밥천국 이름에 숨겨져 있는데요. 김밥천국의 시초는 1995년 유 씨가 운영했던 인천의 작은 분식집이었습니다. 당시 유 씨는 가공된 재료를 납품받지 않고 직접 가공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절감, 천원 김밥을 대흥행시키면서 김밥천국의 모태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김밥 장사가 성공하자 나도 지점을 내고 싶다라는 문의가 쇄도했고 유 씨는 김밥천국의 프랜차이즈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이 문제가 됐죠. 당시 특허청은 땡땡천국, 땡땡나라 등의 이름은 식별력이 없다며 상표권 등록을 거절하던 상황. 김밥천국 또한 상표권 등록에 실패했고 김밥천국이라는 이름은 유 씨만의 상표가 아닌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틈을 타 원조 김밥천국이 아닌 점포들이 우후죽순 등장. 끝내 김밥천국이라는 상호명을 쓰는 프랜차이즈만 4~5개가 만들어지는 총극이 벌어졌는데요. 이렇다 보니 피해를 본 건 원조 김밥천국이었습니다. 이름만 같은 유사 점포에서 밥을 먹은 뒤 원조 김밥천국에 항의를 하는 덕에 하루가 다르게 이미지가 추락했죠. 여기에 본사 내부 문제까지 겹치며 전성기 시절 600개까지 늘어났던 원조 김밥천국의 가맹점은 현재 350여 개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편 현재는 정담은 김밥이 원조 김밥천국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모든 지점의 간판에 정담은 로고가 새겨진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2016년 알바천국은 특허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결국 알바천국 상표권 등록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로 봤을 때 원조 김밥천국에서 적극적으로 상표권을 쟁취해 유사 점포의 난립을 막았다면 현재 외식업계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것도 궁금해지네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크게 공감을 얻은 짤이 하나 있습니다. 피부 아픈 환자는 못 가는 피부과는 피부과 못 쓰는 법 만들어달라 라는 한탄이 담긴 게시물이었는데요. 미용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정작 진짜 피부 문제로 피부과를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간판의 진료 과목만 보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전문의가 아니었거나 원하는 시술을 하지 않아 도로 나온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간판의 이것만 자세히 보면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병원들의 간판을 보면 상호명과 함께 진료 과목이 적혀 있는데요. 이때 진료 과목이 의원이라는 이름 뒤에 있다면 그 의원에는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없다는 뜻입니다. 땡땡 내과 의원, 땡땡 피부과 의원처럼 진료 과목이 앞에 들어간 경우엔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있지만 땡땡 의원 성형외과, 땡땡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처럼 뒤에 있을 경우엔 일반의가 있는 것이죠. 진료 과목의 다양한 의원 역시 간판의 위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땡땡 비뇨기과 의원 피부과라고 되어 있다면 해당 의원은 피부과 전문의는 없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피부과 진료를 같이 보는 의원이라는 의미죠. 문제는 이러한 표기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인데요. 일부러 진료 과목이라는 글씨를 작게 쓰거나 아예 진료 과목 문구를 생략하는 꼼수를 쓴 의원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잘 맞는 의사는 다 다르겠지만 의대를 졸업해 의사 면허만 취득한 일반의보다는 5년간 실습을 거친 전문의가 선호되는 건 사실이죠. 진료 과목 전문의에게 찾아가고 싶다면 간판부터 찾아보는 것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최근 신축 상가 일대에서 우후죽순 발견되고 있는 이 간판, 성의 없이 전자담배 혹은 슈퍼라고 쓰여 있어 딱 봐도 범상치 않은데, 간판이 안내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어두컴컴한 내부에 없느니 못한 썰렁한 매대까지, 그야말로 유령 슈퍼가 따로 없기 때문이죠. 경기도의 한 신축 상가에는 이러한 슈퍼만 대여섯 개가 생겨나며 입주민들 사이에서 이게 뭐냐는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는데요. 손님도 사장도 없는 공간에 슬그머니 생겨난 이 슈퍼들, 알고 보면 담배권을 쟁취하기 위한 업주들의 꼼수였다고 합니다. 담배권이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로 서울시의 경우 100m 이상마다 담배 소매인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담배 소매인을 지정할 때 신청 조건에 점포를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보니 성의 없는 간판과 매대를 설치해 형식적으로 유령 슈퍼를 차려놓은 것이죠. 이때 한 상가에 여러 점포를 신청해놓으면 해당 상가의 담배권 당첨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 업주가 여러 개의 유령 슈퍼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담배 판매권을 얻기 위한 일종의 편법이었던 거죠.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3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업주들의 담배권 쟁탈전도 이해가 되는데요. 다행히도 이러한 유령 슈퍼, 유령 간판은 담배권 지정이 끝나면 철거되며 그 자리에 편의점이나 슈퍼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네요. 길거리 간판에 담긴 정보라면 점포의 이름, 지점명, 전화번호 정도가 전부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나가면서 매일 보는 간판이라고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앞으로는 간판에 속지 않도록 유심히 잘 살펴보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영순이 여러분들에게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서프샤크 VPN으로 온라인 안전 챙기는 법 다들 잊지 않으셨겠죠? 지금 화면에 QR코드 하나를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다들 잊지 말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랭킹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